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신생아 모습입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갓난아이들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신생아실 운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폐혈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진단입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자 황급히 병원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침대조차 배정받지 못한 어린 환자가 병원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의료진이 호흡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듯 점차 손발의 힘이 풀립니다. 병원은 이미 병실과 다른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방에 피 흘리는 환자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규모가 큰 병원 세 곳이 운영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기와 물자가 끊긴 데다 이스라엘군 폭격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We nearly sure that we are alone now. No one hear us. But we want someone to give us the guarantee that we can evacuate the patient. 급기야 병원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병원이 더는 상처를 고치고 몸을 쉴 장소가 아닙니다. 가자지구 병원 36개 가운데 18개 의료시설의 3분의 2가 가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대피로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